안녕하세요. 이웃집 모십니다. 지난번에 이어서 던전만 되기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. 겉모양으로 채워봐. 정말 귀찮은 모양인데. 여기 좋겠네요. 이상한 건 아니겠지? 괜찮을 것 같고. 트레이로 저기는 안 갈 생각이라 이상한 애들로 번복을 해놔야 되겠어요. 하나 딱 놔주면 지금 이렇게 연결돼 있거든요. 여기만 와서 보물상자 열고 저로 가서 보물상자 열고 고를 계획이라 할 수 있게 터널 하나 떠놓고 토이로 여기 요 아래 찍은 여기 빼고 갈 생각이 전혀 없어요. 살만한 게 있나? 이건 귀찮은데 얘가 낫겠다. 도웨이로 위아래 연결될 것 같은데 보스방도 일단 설정을 해놔야 되겠네. 3개짜리 여기다 놓아. 애매하네. 보물상자
자, 배너를 여기다 놓으면 와서 위로 옆으로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 좀 바꿔야 되겠죠. 실3에서 쓸만한 거 이쪽으로 할까요?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가서 이쪽으로 근데 좀 바꿔서 헬이죠. 중간인데 일단 좋아요. 뭔가 이상하긴 한데 일단 연결부터 하고 수정을 할지는 고민은 좀 해볼게요. 13에서 안 되고 자, 이러면 여기 연결되니까 위에를 안 가면 되니까 절대 한번 걸러 잔뜩 연결해 주죠. 다 연결됐어요. 지금 여기가 의미가 없는데 들어가서 바로 왼쪽 아래로 나와서 직진만 하면 됩니다. 왼쪽 내리고 이거를 여기다가 연결하면 연결이 끊기죠. 아니 없으려면 탄이래.
만드는 건 제일 오래 걸리네요. 걔는 없다. 일정에 막 하나 갖다 놓은 거예요. 자, 다 연결됐어요. 시작할게요. 보스방도 바로 가깝게 세팅해놔서 요게 좀 귀찮긴 한데 마지노선이죠. 쉬운 우리 오늘 잡았습니다. 300루피 받았고요. 방패 모양으로 채워봐. 자, 일단 끝에 수방을 넣어야 되고 열쇠랑 보물상자가 지금 관건인데 4개니까 보물상자가
다섯 개는 필요하거든요. 어떻게든 채우고 있습니다. 뭐 이런 거 놔도 되겠네요. 최대한 피하고 있습니다. 여기도 이거 하나 놔주고 열쇠 놓으면 보물상자를 가야 되는데 일단 여기 하나 더 놔주고 예, 좋네요. 그럼 이제는 여기로 옮기는 걸로. 그러면은 아직 반도 못 왔어요. 데카는 지금 놓을 데가 없고 없네. 이쪽으로 버스가 끝나는 쪽에 이 하나 넣어주고 요 옆에 또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거 하나 넣어주죠. 들어가서 위위 지금 열쇠 때문에 보물상자 두 개가 더 필요합니다. 그런 거는 놔주죠. 들어와서 열쇠 없고 이쪽으로 돌아가는 큰 그림을 그려야 돼요. 좋겠다. 지금 다섯 개고 열쇠 네 개니까 좀 위치 좀 조정하고 잠을 수 있나요? 있다. 잠을 세. 이거 놓고
열쇠 다섯 개, 보물 상자 다섯 개랑 보물 상자 하나 더 따야 되네요. 얘가 이것 때문에 들어간 거라. 많이 안 움직이고 싶은데. 상자 안 넣고 싶어서 하는 건데 그냥 이거 쓰고 빼고 이런 거 놓으면 또 여기가 비죠.
장점이 없어서. 드디어 시작했고요. 지금 여기인데 보물상자 다섯 군데 다 들려야 됩니다. 일단 위로 가보죠. 화질이 뭐 시원인가? 수방인데 안 나올 것 같아서 열쇠 나오겠죠? 보물상자를 하나 더 만들어볼까?
열쇠 얻었고. 자,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